심충 대감이 차명이 아닌 유배를 떠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결코 그러셨을 리가 없습니다. 답답하기는. 못 믿겠으면 전하의 교서를 직접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김충 대감을 유배지까지 이송시키겠습니다. 이종환 도사 나으리가 대감을 유배지까지 이송하는 임무를 맡겠다 자처했답니다. 대감, 이제 어쩝니까? 지금은 유배 처분에 그쳤지만 전하께서 대감을 이대로 살려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사약이라도 받게 되면 그간 대감만 믿고 수종 노릇을 해온 저는 어찌합니까? 사약이라 그리 호락호락 당할 나로 보이느냐? 거기다 홍혁이가 대감을 호송한다 하지 않습니까? 직관놈이 그래 봤자지. 재원의 누이와 홍혁이가 각별한 관계라 하였는? 예, 그 누이가 여기 관비로 있을 때 제 눈으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어찌 전하께서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안 그래도 중전마... 대비마마를 그런 식으로 용서하셔서 내 속이 다 뒤집어졌네. 헌데 이제 김충과 윤원영한테까지 솜방망이 쳐버리라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다. 그래, 전하가 그리 나오신다면 이 홍혁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두고 보게. 내 살인귀 그놈을 믿기로 다시 한번 대비마마의 죄상을 드러내. 전하께서도 더는 대비를 처벌치 않고는 못 비기게 만들 거네. 살인귀라면? 내 그 녀석을 놓친 척하며 괜히 예의주시한 게 아니란 말이지. 안 됩니다. 나으리께서 다칩니다. 그리 몸을 사르면 의금도사 홍혁기가 아니지. 이 홍혁기 촉이 맞다면 그 살인귀 녀석은 대비 마마의 명으로 김충 유백기를 따라올 거네. 이 홍혁기 촉이 맞다면 그 살인귀 녀석은 대비 마마의 명으로 김충 유백기를 따라올 거네. 여긴 어찌? 장통방 장무라비한테 들었는데 김치웅 그놈이 안 죽는다는 게 사실이여? 말한다.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아니지? 나란 입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맞네. 김치웅 강화로 유배를 떠난다 들었네. 우리한테 큰 소리 쳤다. 즉각 죽인다 했다! 이제 머리에 목물든 놈들 말 절대 안 믿는다. 간다 두령. 위험하네. 그 살인귀가 김치용을 지킬 거라 했단 말이오. 그럼 더 잘 됐구만. 우리 삼체 식구들 그림 만든 놈들 원수를 한꺼번에 갚을 수 있게 됐으니까. 허나 의원 양반도 잘 알지? 더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 잠깐 할 말 있다. 뭔 말? 데려가긴 하지만 약속했다. 절대로 앞에 나서면 안 된다. 알았단께? 아이, 꼭 좀 누나 잘해요. 괜히 괴물 같은 놈한테 작살 나지 말고. 작살 안 난다.
나도.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뭔 소리야? 아니, 꼭중 네가 왜 죽어? 안 죽는다면서. 혹시라고 했다. 혹시고 역시고 안 된다고. 김치용 그 나쁜 놈 죽이고, 아, 우리도 잘 살아봐야지. 한 번만 더 죽는다 어쩐다면? 내가 죽으면 채원 그놈이 널 걷어줄 거다. 그게 너도 바라던 바일 테고. 뭣이요? 뭔 말을 그라고 싹수없게. 꼭중 네가 죽는 걸 나가 바라던 거라고? 그런 말 아니다. 그런 말 아니면, 아, 왜 욕을 아프게 하냐고. 나가 말두둥이만 보면 그려. 안 죽은 여우가 벌렁거리는 게 안 보면 딱 죽을 것만 같아. 근데 꼭정 너 보면 여우가 쿡쿡 쑤시고 짜는 거지. 꼭정 너 두고는 나가 마음대로 죽지도 못할 것 같아. 어쩌? 울라고? 올라? 아니, 짭조름한 것이 눈물 맞는데? 걱정. 안 죽은 네 눈에 눈물 난다고. 내 가슴에 피눈물은 안 나지만 그래도 죽지는 말아야. 그러면 진짜 나도 피눈물 날 것 같은 게. 이보게. 랑이니? 무슨 길에 천하의 홍역기 배웅까지 받게 되다니 이리 영광일 수가 없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왕이면 전하께서 내리실 사약까지 같이 챙겨가면 좋을 것을. 그래도 사약이 낫지. 능지 처참으로 사지 육신이 갈갈이 찢기는 것보다야. 여부가 있겠습니까? 대감한테는 사약도 아까우니 말입니다. 그러게. 아까운 사약은 내 몫이 아니지. 임도사가 이놈이 채원의 누이와 정부인 났다고 알려주더군. 당장 그 사람을 놓아두지 못하겠느냐? 너 같으면 그리 하겠느냐? 이년이 이놈 소나기에서 날 벗어나게 해줄 귀한 미끼가 될 텐데. 한 발짝만 움직이면 이년의 골목에 피가 흘릴 것이다. 칼을 버리고 울어라. 어서!
처리하라! 찌르겠다고? 사람 살리는 의원이라고 까부는 네 놈이? 아니야, 넌 죽었다 깨나도 못 찔러.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 아니지?